자, 오늘 마지막 문법특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문법 요소라고 하는 녀석하고 그리고 문장 성분 우리 문장 다 끝냈었지. 다음에 국어의 역사 파트 이렇게 두 가지를 마무리해 주실 거야. 잠깐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페이지는 94페이지를 열어놓으시는데 이 페이지의 구성 양상하고 그다음에 뭘 배웠는지를 잠깐만 좀 체크를 하자면, 자, 문법 요소에서는 뭐 교과서나 뭐 나누는 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뭘 배우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종결표현, 인용표현, 시간표현, 사동이나 피동표현, 그리고 높임표현, 그리고 마지막 부정표현과 같이 요기능 녀석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의문이나 단어 그리고 문장의 영역 안에 그대로 집어넣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문장 성분 문장 쪽에서 어울리는 녀석들이긴 해서 문장에서 종종 편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요소로 우리가 제2의 요소로 파악해 되는 몇 가지 문법적 특징들을 정리하는 단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하는 제목을 담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중에 그 기타 나머지 등등을 오늘 정리할 거다. 됐지? 자,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름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때 과정을 통해서 다 한 번씩 정리를 해놨어. 맞죠? 자,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 출연한 내용을 보면 종결표현이랑 인용표현의 내용은 없을 거야. 그리고 사동피동부터 아마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느낌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종결표현과 인용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게 없는 게, 자, 종결표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 문장은 총 몇 종류가 있다? 다섯 종류. 뭐가 있죠? 형사문, 음용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죠. 오케이?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수사 의문문이 뭔지 알고 있나? 진짜 묻는 게 아니야. 그렇지. 진짜 묻는 게 아닌가 하지. 그렇지? 그래서 덧붙임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진짜 질문이 아닌 형태의 문장을 의문문을 보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뭐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이런 식의 개념어들을 파악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뭐 딱히 지금 어렵고 있으면 지금 솔직히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레벨이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인용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인용 절을 아는 문장 파트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확인했었죠? 직접적으로 아는 문장,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 이때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냐면, 이 모의고사에서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기 혹은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꾸기 같은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림만 방지하면 되는 거.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문제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정도 챕터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챕터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갈까요? 지금 1번에 사동이 나왔으니까 사동부터 먼저 합시다. 자, 우리 문장에는 사동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동표현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뭐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시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시키는 표현의 상대 개념으로 우리는 주동이라는 표현을 잡습니다. 주동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한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조심하실 건, 우리 문장에 사동문이 있습니까? 예스. 근데 우리 문장에 주동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스, 그러나 독립적으로 노 라고 외쳐야 돼. 왜냐면 우리 문장은 나중에 배우게 될 피동의 상대 개념인 능동하고 그 능동과 주동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거든. 오케이? 둘 다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동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주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여러분들 아마 단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고요. 장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단형 사동을 뭘 말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파란색으로 써야지. 단형은 뭘 집어넣는 거야? 파생적 사동이라고도 하죠. 파생적인 건 뭐 하는 거야? 파생 접사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 말하지. 그래서 우리는 단어에다가 이, 희, 리, 기, 맨날 외웠던 그거 아니야, 그죠? 이 일곱 가지 정도의 접사를 집어넣어서 높다는, 그냥 높은 거야. 근데 높이다라는 단어를 만들면 높게 만드는 거지.
시키는 표현 맞죠? 이렇게 사동 표현을 만들 수 있어. 참고로 이때 사동작사 중에 특징은 뭐냐면 이 사동작사 역시 문장의 아니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겠죠? 방금 예를 들었던 높다 같은 경우에도 높다의 기본적인 품사는 뭐거든? 형용사잖아. 근데 높이는 건 동사지? 어떤 동작이 가해진 거니까요.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 있어. 그럼 그것도 뭐라고? 지배적사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파생적사를 사용해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을 단형사동 혹은 파생적사동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건 문제를 풀 때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접사, 파생적 접사를 사용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파생적 이거 이걸 말하는 거구나. 오케이?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장형은 다른 말로는 통사적 사동이라고도 하죠. 통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의 어떤 짜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뭐뭐하게 하다. 오케이? 시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리기 우주 같은 접사를 집어넣거나 뭐뭐하게다가 같은 구절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사동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참고로 어휘적 사동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 어휘적인 건 뭐냐면 소개하다 라든가 시키다 와 같은 단어들은 그 단어 자체가 아예 사동의 의미를 품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휘적 사동이라고도 한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참고로 얘들아, 소개하는 건 뭐 하는 거지? 소개하는 건 A가 B 나서서 B와 C가 서로 인사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소개하는 거죠. 맞나요? 소개하는 거는 시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기본적인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근데 적어도 고등 레벨에서는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바로 이 부분부터 잘 봐야 돼. 자, 사동 표현이 만들어질 때 특징점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동 표현은, 자, 문장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길이 넓다라고 하는 표준적인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게. 길이가 짧잖아, 그쵸? 자, 길이 넓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동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주동을 사동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A가 길을 넓히다와 같은, 혹은 A가 길을 넓게 하다와 같은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이때 신경 써야 되는 요소. 첫 번째, 사동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사동문에서는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야만 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사동주라고 불러요. 오케이. 사동주가 생성되고, 두 번째 이게 편한 거야. 원래 문장의 주어가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목적으로 바뀌었죠. 즉,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주어가 목적으로 자리 바꿈한다 라고 한 사실을 꼭 당연하다는 듯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 뒤쪽에 히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동 표현 자체를 만들어내죠. 접사가 됐든 혹은 통사적 방식을 취하는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자, 지금 이 케이스는 넓다라고 하는 녀석이 서술어였기 때문인데 이 넓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자동사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예문입니다. 자동사. 그렇죠? 근데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타동사의 경우는 이거랑 또 달라. 문장의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만들어볼까? 뭐 만들어볼까? A가 밥을 먹다라고 있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때 A가 밥을 녹화 안 된다 싶어서. 자, A가 밥을 먹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먹다라는 단어가 뭘 필요로 했어?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타동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의 관건이 이거야.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원래 문장의 주어가 목적으로 자리 바꿈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목적어가 들어가 차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따져보자고. 그러면 얘도 사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죠? B가 A에게 밥을 먹이다와 같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따져볼게요. 당연하게도 사동주가 등장합니다. 시키는 표현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두 녀석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원래 문장의 주어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부사로 바뀌었지. 이게 좀 중요한 점이죠.
지금 차이점이잖아. 이런 차이점은 항상 문제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원래 문장에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는 것이며 사범 표현이 하나 함께 등장하고 있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서술어의 어떤 품사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다른 형식으로 바뀐다.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목적으로 자리바꿈을 하지만 타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부사어로 자리바꿈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괜찮아요? 퀴즈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파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동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참고 삼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항상 거의 모든 장면마다 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치? 팁하다. 투척하고 갑시다. 자, 사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은 첫 번째로는 이중사동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이야. 선생님이 아까 어휘적 사정의 예로 소개하다와 시키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개시키다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게 되게 문장이 웃긴 거야. 가만히 그 뜻을 살펴보면 소개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다른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인데 그 시키는 걸 다시 시키는 거잖아. 이상한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소개하다고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유튜브에서 뭐 IT 관련이라든가 이런 언박싱 이런 한 컨텐츠라는 유튜브들을 보면 정말로 90%가 틀리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놈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지긋지긋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론 선생님이라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어휘를 구사하거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지. 선생님도 더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튜버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그거 보면서 신뢰도가 안 쌓여요. 그치?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텍스트 대본 없이 그냥 오늘 갑자기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뭐 좀 뭐랄까 인지도가 있고 좀 신뢰도를 쌓아야 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돼. 문장을 똑바로 쓰고 있는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난 단어는 우리 문장에서 효율적인 단어도 아니고 권장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중사동도 안 되는 것처럼 이중피동도 안 되는 거고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 선생님이 지금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재작년 여름이었어. 재작년 여름에 지하철을 타고 갔었다. 그 지하철 벽면에 보면 광고 하나 붙어 있잖아. 광고들이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공익광고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공익광고 포스터 이렇게 써져 있었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일하고 딱 찍혀 있는 거야. 니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불편해? 나만 불편해? 나만 그런 거야? 지금 이거 뭐가 문제야? 따뜻한 온정이 왜 문제야? 그치, 앞에 온자도 따뜻하거나 따뜻한 정을 베풀라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냥 따뜻한 정을 베풀자라고 한다거나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두 번 쓰냐고.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이걸 선생님도 그때 기록했는데 막 사진도 찍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 이런 거 보면 쉽게 참을 수 없어. 자, 아무튼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종종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선생님 와이프가 고생이 많다. 이런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소개시키다라는 표현.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려봐.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주 틀리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유튜버도 얘기했었는데 유튜버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이거는 거의 100명 중에 98명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르다랑 틀리다랑 구분 안 하는 거. 그치? 그럼 막 그러는 거야. 이번에 나온 아이폰 13은 12랑 이런 게 틀려요. 뭘 틀려?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자꾸 틀렸대. 어씨 뭐가 맞는 거지? 하면서 나는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엄한 부분에 찍혀 있으니까 또 집중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와이프도 선생님 옆에서 그런 단어 잘못 썼다가 몇 번 혼나더니 나중에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학생이냐며. 나를 왜 가르치려드냐며. 근데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알아서 먼저 조심해서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면 다 고쳐지는 부분들이야. 근데 신경 안 쓰니까 안 되지. 자, 어쨌든 이중사동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가자. 근데 이중사동이 웃기는 게 이사라고 표현하면 웃기잖아요. 자, 근데 이중사동이
그 와중에 가능한 게 있다? 뭐가 그러냐면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뭐 이 우라고 하는 접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중사동이 가능하다. 언제 그러냐면 재우다, 채우다, 태우다 같은 단어들 잘 생각해봐. 오케이? 잘 생각해. 물론 여러분들은 무심코 쓰고 있지만 재우다라는 말은 원래 뭐 어떤 말이야? 기본형이 뭐예요? 어근 자다지 에다가 이 플러스 우 플러스 가가 돼서 재우다가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다에다가 이우를 붙이면 자게 만드는 거잖아. 재우는 거잖아 그게. 근데 이 녀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중사동이 사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중사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이거 예전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재우다, 세우다가 마찬가지겠죠? 세우다, 태우다 이런 식의 표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중사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이중사동 됐고 여기서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너무 디테일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 자, 이 정도까지만 이중사동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되는 경우가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사동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선생님이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걸 살짝만 돌려서만 말할게요. 거기 예문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곳에 차를 세우지 마시오라는 문제가 있죠? 차를 세우지 마시오. 오케이. 자, 이곳에 차를 세우지 마시오 같은 문장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동문인 건 아니야. 이게 날개니? 이게 놀랍게도 사동문이야. 자, 이 문장에서 마시오라고 하는 건 말다라고 하는 형태의 부정문이니까 사동을 바꾸기가 좀 어렵거든? 그럼 이 녀석을 긍정문으로 잠깐만 바꿔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곳에 차를 세우다죠, 원래는.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을 사동문이 이거라면 뭐로 바꾸자? 주동문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걸 뒤집어서 가자고요. 뒤집어서 가면 목적어였던 차를이 차가를 주어로 등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목적어 중요한 거였으니까. 차가 이곳에 서다지. 근데 서다에다 뭘 붙인 거야? 이우. 이랬냐? 그래서 이중사동을 통해서 이중사동이지만 어쨌든 사동 표현을 만들어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곳에 차가 서다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 차를 세우다와 같은 문장을 말해요. 만들어요.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동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 문장의 의도와 효과, 즉 지금 이 문장을 선생님이 뭘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말했고요. 뭘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동문의 특표현 효과야. 사동문은 사동주를 만들어내지. 즉 숨어있던 혹은 가려져있던 주어를 등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래서 그래서 어떤 대상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드러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바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원래 상황에서 그냥 사동문을 쓰지 않으면 차가 서 있는 거잖아. 근데 차가 무슨 잘못이야? 이 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 새끼야 이곳에 차를 세우지 마 라고 말한 거잖아. 사동주를 등장시킨 거지. 그렇다고 너희 시키아를 쓸 순 없으니까 이곳에 차를 세우지 마시오 한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사동문이 숨어있는 경우도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고 차를 세우다 같은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동문의 표현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 정도가 좀 선생님 여러분들이 통해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군요. 자, 여기까지 사동 정리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피동 넘어갑시다. 피동도 같은 패턴이라니까. 같은 패턴 넘어갑시다. 피동 같은 경우에 정의가 뭐죠? 당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녀석의 상대 개념은요? 능동. 그렇지? 패턴 비슷하죠? 똑같이 이 녀석도 단형이 있고 잔형이 있어요. 단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화생적 피동이라고 될 거고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를 거야?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르겠지. 파생적 피동에는 뭘 집어넣어? 이, 키, 리, 기를 집어넣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참고로 그냥 편의상 이걸 안 들었지만 접사의 경우에는 앞에 대시 붙여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리, 기가 나오고요. 통사적 피동의 경우에는 뭐뭐하게 되다 혹은 뭐뭐아어지다
오케이? 이런 표현들을 쓰면 파생적이든 통사적이든 피동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얘들아 출제 포인트가 이거야. 얘하고 두 개를 자연스럽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까? 문제가 서동, 다음 서동문 중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놓고 되게 자연스럽게 피동 한 개를 쏙 집어넣는 거지. 안 보여요, 그럴 때. 이게 피동이라는 사실이 까먹어. 그게 문제야. 조심해. 얘도 이익이, 얘도 이익이라는 거. 참고로 사동, 예를 들어, 뭐 해볼까? 우주 너무 뻔하니까. 뭐, 높게 하는 걸 높이다라고 하죠. 오케이, 높이를 붙이잖아, 그때는. 근데, 딱히 또 생각하니까 얘가 생각이 안 나네? 뭐, 잡다의 경우에는, 그치? 잡히다 같은 단어를 써서 피동을 만들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문장이 시키는 표현인지, 당하는 표현인지를 꼭 머릿속에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하시는 거. 요거 하나만 하면 문제에서 오류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자, 아무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선생님, 얘는 어휘적 표정이 없나요? 있죠. 어휘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휘적인 건, 방금 봤던 당하다, 그치? 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 자체가 피동이 되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이 적어도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요 정도는 봐주셔야 된다. 바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피동과 능동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쉬운 문장 맞아. A가 B를 잡다와 같은 문장이 있어. 이거는 A라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럼 능동문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B가 A에게 잡히다 가 되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자. 원래 문장의 주어가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원래 문장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뀌고 있지요. 뭐야? 이 녀석과의 경우가 공통점이야. 그리고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뭘로 바뀌고 있죠? 주어로 자리 바꾸고 그러고 있죠. 즉, 얘들은 사동주가 생성되면서 얘가 바뀌어 내려오는 거라면 얘네 쪽은 서로 크로스 되어버리는 거죠.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피동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군요. 요거다. 이게 바로 피동 표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피동 표현의 경우에도 뭔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이거 똑같아요. 이중피동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중피동도 되게 교묘하게 문제를 잘 내는 게, 자, 쌤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식의 말들 되게 자연스럽잖아 지금,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다큐멘터리 제목인데 잊혀진 아틀란티스 문명을 찾아서, 되게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지? 근데 안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가 지금 이중피동이거든. 이 녀석을 가만히 들여다봐. 이건 뭐예요? 있다 플러스 he 플러스 어지다 되니? he라는 녀석과 어지다가 동시에 나와있잖아. 안돼요. 하나만 해야 됩니다. 뭘로 할까요? 오케이? 그럼 아까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뭘로 바꿔야 돼? 잊힌 아틀란티스 문명 문명 이렇게 되는거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중피동 하면 안 돼요. 됐죠? 이중피동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오케이. 뭐 일단은 이중피동 정도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자, 사동과 피동 챕터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중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걸 모두 묶어서 이제 총정리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사동과 피동의 개념이 뭔지는 알았고, 사동과 피동이 뭘로 각각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아, 사실 하나 빼먹었다. 어쩐지 찜찜하더라. 팁 두 번째, 하나 더. 바로 지금 우리가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실은 피동 중에 그 피동을 능동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존재해요. 언제 그러냐면 그 대상이 자연 현상일 때 그렇습니다. 언제, 예를 하나 만들어볼까? 뭐 예를 들어 낙엽이 떨어지다 아니 지금 이거 떨어지다지 이해되냐?
떨어지는 거는 비동명이라 그러면 근데 비동명을 능동명으로 바꾸려고 노력해봐 안 될걸? 그죠? 자연현상 이후에는 피동표현으로 등장할 수 없다고 해야 자연적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징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게 쉬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사동과 피동표현을 봤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95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세요 거기 보면 과도한 사동 혹은 과도한 피동표현의 예문들이 실려있을 거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픽하고 넘어가버리 쉬운 예문들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학교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교육시켜줬어 말이 안 되지 문장을 잘 따져봐 교육시키는 게 아니지 이 문장의 주어는 학교잖아 학교가 교육을 시키는 거니? 교육을 하는 거지 교육을 왜 시켜? 시키는 게 뭐라니까 얘들아 착각하면 돼 시키는 건 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막 하게 만드는 거라고 교육을 뭐랄까요 지금 이거는 지도하는 내용인 거잖아 알려주는 거잖아 알려주는 거면 사동 쓰면 요소 이렇게 사동을 쓰면 안 되죠 그쵸? 어떻게 바꾸는 게 맞다? 무료로 교육해줬어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거랑 비슷한 예문 중에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문장이 이런 것이었죠 뭐 이번에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시켰다 되게 자연스럽잖아 지금 얼핏 보면 근데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시켰다고? 공장이 막 야 가동시켜 진행시켜 했더니 막 진행이 막 돼? 그게 아니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사람이 직접 어떤 손으로 가동한 상황이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한 거지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우리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치르다 뭐 구르다 아니 구르다 말고 딴 거 아니죠 구르다 말고 뭐 담그다 뭐 잠그다 이런 식의 예문 가지고 한번 설명했던 개념이나 근현상이잖아 우리는 이번에 긴장을 담궜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녀석은 담그다 플러스 아 플러스 맛 플러스 다여야 되지 그죠? 아니 미쳤나 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담그 안 하는 생각 쓰자 담그 플러스 아이가 되니까 이 녀석은 뭐가 나와야 돼? 으가 아랑 충돌했으니까 으타가 벌어져서 담가라고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런 수용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려면 담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처럼 담궜다, 치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는 언제 그런가 담그 아래다가 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담궜다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우는 여기서 쓰면 안 되는 녀석이잖아 그치? 자, 치렀다, 우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믿겨지지? 이것도 뭐랑 똑같은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잊혀지다랑 똑같은 예문이지? 믿겨지지? 아니야, 믿어지지 않는 거지 왜 믿겨? 마지막 네 번째,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이어지다 안 되지? 이중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뭐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 됐죠? 보이다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봅니다 라고 내 의견을 말하는 거니까 봅니다를 쓰는 경우가 더 옳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문법 요소 살짝 정리를 했고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잠깐 숨 좀 돌리고 나서 이제 시간 표현 나머지 챕터 쭉쭉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숨 좀 돌리고 갑시다.